사실은 좀 젊은 분들한테 네네. 생길 수 있는 파열성 디스크 같은 파열성? 예. 네. 기질적으로 안에 있는 뭐 수액도 좀 딱딱해지고 겉에 있는 가죽막도 좀 균열이 있어서 충분히 터질 만한 환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안 좋은 자세 뭐 엎드려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교통사고 같은 것도 있다. 뭐 교통사고 아니면은 계단 같은 데 좀 굴러 떨어졌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은 급성 파열성 디스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수술이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비술적인 치료를 뭐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뭐 지금은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방법을 통해서 튀어나온 디스크 아예 그냥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꼬리뼈로 해서 이제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 들어가는 구멍 정도 한 3mm 정도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정도만 절개를 하고요. 네. 들어가는 관 안에는 내시경 선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관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쭉 접근을 하다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네. 신경 밑에 지금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저 부분을 카메라로 직접 확인하면서 레이저로 기화를 시켜버리면 네. 병변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나. 꼬리뼈로 접근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아예 차라리 여기 추관공이라고 해서 허리 뒤쪽에 옆구리로 해서 굉장히 짧은 통로로 직접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 안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꼬리뼈를 보는 것보다 좀 더 큰 렌즈가 들어가서 훨씬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 관 자체도 우리가 앞뒤로 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느다란 관을 옆구리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병변 치료하고 싶은 부위 안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저렇게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시술하는 관입니다. 그 관이 예. 지금 들어가서 예.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아래쪽으로 보면서 아래쪽으로 레이저를 계속 쏘면은 그 레이저를 쬐는 디스크는 크기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박리를 했고 박리를 한 뒤에 디스크 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정도의 강도의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저 부분들이 이제 응축을 하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크기가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게 노랗게 보이는 신경이 눌려 있어서 뻘겋게 지금 부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환자분 증상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호전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예.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여러 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네.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인데 신경성형술은 카메라나 레이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관 있는 부분이 관만 들어가서 네. 유착이 돼 있는 거를 풀어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도 별로 호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이 의뢰를 하셨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신경 나가는 통로가 지금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추관공 내시경 그다음 레이저 치료를 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부피가 줄어들면서 원래 갖고 있어도 통증이 한 10개라고 치면은 8개 정도가 줄어들고 한 하나, 둘 정도만 느끼시는 정도로 호전이 됐던 사례입니다. 80%만 감소돼도 저 살만한 거죠. 이 점이면은 본인이 아픈 거를 잘 감지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사실은. 느끼지 못할 정도? 예, 살짝, 내가 좀 불편하네 정도. 예. 자, 오늘 저 여러 가지를 그 자료 그림을 통해서 또 호전된 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아휴, 저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1호들들의 3238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은 직접 여러분의 사정을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화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